180미 정품입니다. 180미. 야, 21cm 나오네요. 180mm 20에서 21cm 사이 되는 사이즈. 가정집에서 쓰기 무난한 사이즈예요. 180mm 깡치 이런 사이즈들이 무난히 쓰기 좋습니다. 구워드시고 졸여드시기 좋은 20cm 21cm 그 사이 되는 180mm 참조기예요. 깡치입니다. 5층이에요. 5상자 깡치. 가정집에서 무난히 쓰기 좋은 사이즈입니다. 바라조기하고 비교하면 바라조기 속시알보다는 더 커요. 거시알보다는 조금 작고 중간 사이즈. 위에 있는 거하고 중간하고 그 사이 될 것 같아요. 깡치 반찬으로 이놈 좀 통통하고 크고 이놈 좀 작고 키로로 나갑니다. 어차피 15.6kg, 8kg, 16kg 조금 안 되게 담아져 있어요. 깡치입니다. 위시알, 속시알 사이즈 비슷비슷합니다. 위시알이 한 줄을 커요. 한 줄은 23cm까지 나오고 22cm 전후되는 비슷비슷합니다. 호랑지 길이는 사이즈 좋아요. 가정집에서 가성비로 쓰긴 좋습니다. 상처난 것들이 A급 파족이에요. 완전 파지 아니고 A급파. 상처 조금씩 조금씩 있는 거 금을 떼면서 상처가 나요. 상처가 좀 심한 것들 이렇게 뺐습니다.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. 50미 특대족입니다. 50미 9.1kg예요. 100미라고 하면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. 23cm 27.8cm 위시알 속시알 사이즈 괜찮은 거 24.5cm 지금 제일 작은 게 23cm고 중간짜리가 25cm 작아 보이는 게 24cm예요. 50미 9.1kg 100미치고 100미로 보면 사이즈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. 두 배라고 해도 18kg가 넘어가니까요. 자, 가지런히다. 야, 상자에 안 돌리니까 또 이쁘게 놓을게요. 자, 자 실치입니다. 실치인데 사이즈가 좀 좋아요. 실치치고 3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엎은 거 속시알입니다. 2.5G 나오네요. 손가락 두 개 이상 되니까 사이즈 괜찮아요. 꽂으실 만한 거 꽂으시고 말려 드시는 분들도 괜찮고요. 김장에 넣어 드실 분들은 사이즈 조금 좋은 거 찾으셨던 분들은 이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주 막 쬐깐한 새끼들은 아니에요. 조금 더 큽니다. 평균적으로 이런 것들 작은 것도 당연히 섞여져 있어요. 사람이 선별하니까 벗겨진 것도 있고 배착난 것도 있습니다. 벗겨졌는데 사이즈 좋고 이놈이 좀 작아 보이네요. 두 개 이상 되는 실치 풀치 유자망이 거기가 조금 더 큽니다. 한띠갈치 중대갈치입니다. 한띠갈치 약한 3G 나오고 3개짜리도 섞여져 있어요. 위시알은 3개짜리 속시알은 약한 3G하고 3G 섞여져 있는 한띠갈치입니다. 띠 하나짜리 집에서 막 쓰시기 좋은 반찬으로 통통합니다. 사이즈 좋네요. 자, 중대갈치 3G 나오고 통통한 3G 나옵니다. 사이즈 좋네요. 갈치들이 오늘 사이즈 좋습니다. 자, 이쪽도 통통한 3G까지 나오는 3.5G까지 나오는 것들도 몇 마리 있어요. 자, 3G 이상 되는 갈치 중대갈치예요. 중대 파갈치입니다. 사이즈 아주 좋아요. 3G, 3.5G 되는 중대 파갈치입니다. 우와, 큰 놈도 있네. 파지 대사이즈 가장 큰 거예요. 3G에서 3.5G 나오는 중대 파갈치입니다. 크기 차이는 있어요. 속은 아무래도 좀 작고 위에는 아주 크고요. 중대 파갈치입니다. 오미갈치입니다. 손가락 약한 4G 나오는 가운데 한 마리는 더 크고 가위끈은 조금 더 작고 약한 4개 통통한 오미갈치 이렇게 토막내가지고 봉지봉지 해가지고 그때그때 해동해서 드시면 좋아요. 오미갈치입니다. 통치 30미입니다. 위에 6마리 5줄 5, 6에 30, 30미 36cm 위에 씨알 속시알 엎은 거예요. 엎은 거 37cm, 36, 7cm, 5cm, 35cm 잡겠습니다. 36cm 나오네요. 35cm 되는 30미. 통치 말려가지고 쓰기도 좋고요. 매운탕도 좋고. 짜드시면 맛있는 사이즈예요. 가장 인기 많은
30mm 통추입니다. 고등어입니다. 고등어 큰 사이즈, 속에 있는 사이즈 하나 보여드릴게요. 속에 있는 거 고등어 큰 사이즈예요. 자, 고등어 큰 사이즈 25mm입니다. Thank you.